무엇보다 나 어때? 하, 말도 안 돼. 정말 웃겨. 이 채널 재밌어. 저게 뭐지? 우! 끝났니? 나 계속 먹어도 돼? 뭐야, 안 무서워. 연습 좀 더 해야겠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두고 봐. 준비를 해야지. 아이라이너부터 시작하자. 으아! 이거 봐! 정말? 그거밖에 못하니? 칼 있어! 내 머리에! 뭐야, 가비는 절대 놀라게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면봉을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써야지. 우선 면을 잘라내. 그리고 플라스틱을 반으로 잘라. 양쪽으로 플라스틱 끝을 녹여. 그러면 부드러워져. 테이블에 대고 눌러서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 이제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안 돼, 대머리야. 장난이야. 머리를 덮어야 돼. 흰색 페이스 페인트를 쓸 거야. 메이크업 브러쉬로 발라. 볼을 덮는 걸로 시작할게. 그리고 얼굴 주변에 발라. 빈틈 있으면 안 돼. 다음 부분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페이스 페인트를 머리 위와 뒤통수에도 발라. 좋아, 다음은? 알았다. 검은 콘택트 렌즈를 끼고 검은 립스틱을 발라. 이제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작은 메이크업 브러쉬로 얼굴 중앙에 가늘게 세로선을 그려. 그리고 선을 추가할 거야. 다음은 가로선을 그릴 거야. 한쪽 먼저 하고 반대쪽과 연결해. 머리도 잊으면 안 돼. 이제 플라스틱 막대를 붙여. 막대 아래 가짜 피를 추가했어. 모습이 완성이야. 이제 의상만 입으면 돼. 가비가 이것도 안 무서워한다면 포기할래. 아, 드디어 집에 왔어. 바쁜 하루였어. 편하게 누워서 TV나 봐야지. 여기 무슨 일이야? 애슐리? 너? 어? 어서 와. 으아! 아! 저리 가. 진담이야. 넌 내 거야, 가비. 나갈래. 내보내줘. 할로윈 파티가 모두 준비됐어. 모든 게 완벽해야 돼. 정말 신난다. 잠깐, 저게 뭐지? 가비? 아, 들켰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의상 어때? 꽤 무섭지? 너무 평범해. 정말? 난 좋은데. 열심히 만든 거야. 날 봐. 이런 게 할로윈 의상이지. 가서 갈아입어. 당장. 하지만, 알았어. 뭐하고 있었지? 아, 맞다, 음료수. 해피 할로윈! 파티하자! 얘들아, 왔구나, 유후! 우와, 너희 다 정말 멋져. 우와, 정말 무서운 악마 손이야. 그치? 마음에 들어? 애슐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뭐야, 이제 청소까지 해야겠네. 이건 최악이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무서운 아이디어. 우선 라텍스가 필요해. 그릇에 부어.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 얼굴 한쪽에 바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이마를 가로질러서 두. 이거면 돼. 다음은 오트가 필요해. 이걸 라텍스 위에 붙여. 완벽할 필요는 없어. 원하는 질감을 위한 거야. 이거면 충분해. 이제 오트 위에 라텍스를 더 발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야. 이제 티슈 페이퍼가 필요해. 반으로 잘라. 피부에 붙여. 적당한 자리에 붙여. 이 정도가 좋겠어. 이제 파운데이션이 필요해. 오트 위에 발라서 피부처럼 보이게 만들어. 티슈 페이퍼도 똑같이 해. 완전히 덮어야 돼.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 차례야. 이걸 눈 주위에 바를 거야. 눈 아래부터 시작해. 그리고 눈 위. 아이섀도우 바르는 것보다 쉬워. 이제 징그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짜 피가 필요하지. 오트 위에 브러쉬로 발라. 티슈 페이퍼 가장자리에도 가짜 피가 오트 사이에 스며들 거야. 열린 상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정말 끔찍해 보일 거야. 뚝뚝 떨어지는 피도 효과를 더해. 준비됐어. 애슐리한테 보여줘야지. 케빈이 내 악마뿌리 마음에 든다고 했어. 걘 정말 귀여워. 나중에 들를 거야. 어디 보자. 으아, 엄마야. 저거 봐. 무서워. 못 보겠어. 이 파티 싫어. 안 보이겠지만 나 정말 무서워. 속았지? 다 겁먹었어. 가비. 우와, 대단해.
얘들아, 이리 와. 내가 만들었어.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메롱. 하지만 가비. 인기 있는 건 나란 말이야. 이거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아주 좋았어. 하나 더 먹고 싶어. 이에 뭐가 끼었나 봐. 눈에 안 뜰지도 몰라. 뭔가 조치가 필요해. 이쑤시개 이거면 될 거야. 음식을 빼야지. 안 되네. 다시 해보자. 거의. 우와, 정말 단단히 박혔어. 뭐야, 나 고슴도치 같아.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네가 던진 것 좀 봐. 다치 와, 당장. 내 엄마. 우와, 정말 화나셨네. 아야, 아파. 세상에, 큰일 났네. 아야, 바보 같은 이쑤시개. 좋은 생각이 있어. 이쑤시개 한쪽을 잘라. 그리고 뒤집어. 검은색 마커펜으로 색을 칠해. 종이 한 장이 필요해. 그리고 내 글루건도. 종이 위에 글루를 한 방울 발라. 그 위에 이쑤시개를 눌러. 나머지도 똑같이 해. 이제 라텍스가 필요해. 메이크업 스펀지로 피부 위에 발라. 볼 위에 라텍스를 발라. 골고루 잘 발라야 돼.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볼 위에 붙여. 라텍스가 제자리에 고정시켜줄 거야. 나머지도 추가해. 이거면 돼.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라텍스 위에 발라. 이쑤시개 아래쪽 라텍스와 글루 위에 바를 거야. 그러면 상처처럼 보일 거야. 다 하고 나면 가짜 피가 필요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 이번에도 이쑤시개 아래쪽에 발라. 징그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피가 볼로 흘러내리게 해. 그러면 더 실감나. 손에도 똑같이 해. 정말 징그럽지? 쉿, 엄마한텐 비밀. 엄마, 저기 오신다. 또 뭐야? 어머, 네 손 어떻게 된 거야? 불쌍한 것. 병원에 가야겠어. 엄마 도와줘요.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잠깐, 장난이었어? 가비, 너 혼날 줄 알아? 교실에 가야지. 우선 락커에서 필요한 게 있어. 안녕해, 줄리. 뭐야, 너 소름 끼쳐. 귀엽다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완전 소름 끼쳐. 정말 이상해, 진짜로. 사랑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왜 항상 저런 애들만 날 좋아하는 거야? 뭐야? 이게 언제 생겼지? 네가 한 거야? 내 사랑을 위한 달콤한 사탕. 그거 먹으면서 내 생각해. 그러면 토할 거야. 이건 또 뭐야? 크리스, 이건 낙서야. 예술이지, 걸작.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리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전화해. 땡땡이 치는 거야? 내 꿈속의 여자야. 도망칠 수가 없어. 사방에 있어. 아, 뛰었더니 목마르네. 아, 훨씬 낫네. 여기 있구나. 쫓고 쫓기는 게임 참 재미있어. 안 돼, 이럴 수가. 우와, 다신 안 씻을 거야. 어떤 문화에서 이건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신랑에게 키스할래? 아,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변신할 시간이야. 우선 얼굴에 라텍스를 발라. 입 주위에 바를 거야. 메이크업 스펀지를 쓰면 쉬워. 이제 티슈 페이퍼를 입 위에 붙여. 다음은 메이크업이 필요해. 내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 티슈 페이퍼 위에 스펀지로 문질러. 완전히 다 덮어야 돼. 말하기가 힘들 거야. 티슈 종이에 구멍을 잘라. 티슈 종이를 접어서 입술이 보이게 해. 훨씬 낫네.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이걸로 입술을 칠할 거야. 정말 멋질 거야. 말려야 돼. 그 다음엔 리본이 필요해. 티슈 종이에 작은 구멍을 잘라. 구멍에 리본을 끼워 넣어. 입술이 봉해졌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리본 주위에 가짜 피를 발라. 내 피부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 꽤 징그러워. 이제 커다란 스펀지를 써. 볼과 입 주위에 톡톡 발라.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티슈 종이를 가리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섭게 만들어. 지금도 크리스가 키스하고 싶어 할까? 너 안경 쓰는 게 좋겠어.
고마워. 잠깐. 어서 크리스 키스해. 으아! 엄마 도와줘. 키스 안 할 거야. 휴, 큰일 날 뻔했네. 아휴, 이것보다 더 지루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이걸 솜사탕 벽돌이라고 부르죠. 판매량이 2월까지 치솟을 거예요. 이 사람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10전 5승? 알았다. 흰색 메이크업 펜슬로 얼굴을 절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 다음은 이마 차례예요. 이제 맨 윗부분을 흰색 메이크업으로 채워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덧칠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맨 아래로 이동해요.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작해요. 한쪽은 핑크색, 다른 한쪽은 파란색. 코 주변은 노란색. 목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섞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브러쉬에 흰색을 바르고 작은 구름을 그려줍니다. 다양한 크기로 그리세요. 목도 잊지 마세요. 입술은 립글로스로 마무리해주세요. 예쁘죠? 이 부분을 그냥 비워둘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우와! 흰색 콘택트 렌즈로 완성해주세요. 자, 계속할까요? 우와, 이것 좀 봐요. 잘했어요. 주위를 끌게 돼서 기쁘네요. 이제 좀 더 주위를 끌어볼까요? 가져오세요.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정말 달콤해요. 어흥. 멋져. 엄마 봐요. 나를 보고 겁먹었어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면 더 많은 멋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쁜 냄새. 이 나쁜 냄새는 좀비한테 난다. 좀비는 도움이 될 만한 게 필요하다. 쓰레기통에 분명 뭐가 있을 거다. 좀비가 쓰레기 봉투에 껴버렸다. 예, 좀비가 필요한 물건을 찾았다. 화장실 방향제가 좀비의 냄새를 없애줄 거다. 훨씬 낫군. 좀비는 이제 학교에 간다. 오늘 좀비는 무슨 향수를 써야 할까? 이 똑같은 향수들 정말 지겹다. 좀비에겐 뭔가 색다른 게 필요해. 배달 왔습니다. 이제 좀비에게 새 향수가 생겼다. 훨씬 낫군. 무슨 냄새지? 좀비가 알아내겠다. 가난 좀비한테 나는 냄새잖아. 부자 좀비가 뭐라는 거지? 가난 좀비의 향수 취향이 훌륭한데. 나랑 향수 교환하지 않을래? 좀비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좀비에게 최고의 향수가 생겼다. 잠깐, 이건 향수가 아니잖아. 화장실 방향제. 좀비에게 화장실 냄새가 난다. 이거 보이지? 절대 금지야. 아이섀도우? 내가 밟아주고 말겠어. 여긴 화장품 금지라고. 누가 오고 있네? 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안전해 보이네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럴 수가! 너무 멋지잖아! 우와! 뭐지? 위험물 감지! 네? 잠깐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물이 제거되었다. 고마워요. 사람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니. 어디 간 거지?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한 분씩 뽀뽀를 날려드릴게요. 뭐지? 내 립스틱이? 립스틱이 다 지워졌네. 준비해두기를 잘했지. 마이크의 뚜껑을 열어주면 숨겨진 립스틱이 나오지. 이제 다시 발라보자. 이제 됐겠지? 완벽해!
다시 공연을 해볼까? 아, 이 음악 완전 내 취향이야. 조명이 나갔잖아? 무슨 일이지? 거기! 누구야? 무슨 속셈이야? 혹시 기타 좋아하시나요? 예! 우와! 파이어 기타잖아? 너무 멋지다! 직업 만족도 최상이야! 내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공연이라니! 이쯤 하면 됐겠지?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볼까? 잠깐! 어디로 간 거지? 에이... 성공이야! 너무 쉽잖아! 이제 내 화장품을 꺼내야겠다! 립글로스도 더 발랐으니 다시 연주를 해볼까? 우와, 오늘 진짜 심심하네. 어? 누구 온다. 어디 보자. 규칙은 아시죠? 화장품 금지예요. 네? 저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을 그냥 믿을 것 같아요. 가방이요? 네, 한번 보세요. 어디 보자. 잠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네, 이거 제 다이어리인데. 이건 제 핸드폰이고, 이건... 이거, 화장품이잖아요. 숨겨 들어가려고 했죠? 네, 죄송해요. 다시 가져갈게요. 이렇게 걸려버리다니. 잠깐, 아, 이 다이어리를 쓰면 되겠어. 먼저 중앙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야지. 완벽한 사각형이 만들어졌군. 이제 종이를 전부 다 꺼내야겠어. 그리고 예쁜 천이 필요해. 반짝거리는 게 너무 예쁘다. 그리고 다이어리 안에 화장품을 넣으면 되지. 짠, 이제 닫아야겠다. 그럼 화장품을 몰래 숨겨서 들어갈 수 있다고. 빨리 수정 화장하고 다시 춤추러 가야지. 앞에서 무슨 일이지? 안돼! 화장품 반입 금지라고? 오늘 반짝이까지 화장품을 잔뜩 가져왔는데 이대로 뺏길 수는 없다고. 내일 원피스 안에 한번 숨겨볼까? 아, 그래.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거 숨기진 않았죠? 어디 한번 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요. 그냥 들어가셔도 좋아요. 이 클럽 음악 최고다. 아무도 안 보고 있지? 화장 좀 해볼까? 신발만 살짝 벗어서 신발 밑창에 뚜껑을 열면 짜잔! 양쪽 볼에 살짝살짝 두드려줘야지. 우와, 너무 마음에 든다. 역시 금색이 최고야. 모두 나눠줄게. 왜 이렇게 안 와? 안녕, 늦어서 미안해. 근데 너 옷이랑 얼굴이 왜 그래? 그냥 후드로 가릴게. 그걸로 될 리가 없잖아. 그냥 가서 재밌게 놀자. 여기 티켓이요. 네. 오, 와. 뭐, 들어가셔도 돼요. 우와, 이 클럽 진짜 재밌다, 그치? 우울해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기 전에 준비한 게 있어. 이 아이섀도우를 부순 다음에 손 소독제를 위해 뿌려줬어. 이쯤 됐으면 둘을 잘 섞어줄 거야. 골고루 잘 섞이게 해줘야 해. 그럼 이제 끝! 메이크업 브러쉬로 손톱 위에 발라줄 거야. 그냥 매니큐어처럼 바르면 돼. 색깔 진짜 예쁘지? 오케이, 이제 내 손톱을 네 눈에 문질러볼게. 우와, 색깔이 너랑 잘 어울린다. 이제 놀자. 화장품은 그냥 후드티 속에 숨겨야겠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 티켓이요. 잠깐, 양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여긴 화장품 반입 금지라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금방 다시 올게요. 아야! 표지판을 너무 세게 흔들었나 보네. 자, 그럼 이제 화장품을 팔에 붙여볼까? 그리고 붕대로 잘 감아주면 돼. 뭐, 온몸에 감아보는 것도 좋겠는데? 한번 막아보려면 막아보라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어. 좋아,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 여기 제 티켓이요. 네, 들어가세요. 예! 성공이다! 뭐야! 앞에 잘 보고 다니라고! 좋아, 이제 아무도 안 보고 있겠지? 그럼 화장을 한번 해볼까? 오늘 신나게 놀아야지! 드르렁! 아, 아, 아. 하하, 이건 정말 재밌을 거야! 조용히 해야 돼. 네, 네. 어? 네? 네. 아! 나야 나. 너 정말 겁먹었구나. 해피 할로윈. 마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세요. 좋았어. 절 들여보내주면 착하게 굴게요. 들어가요. 복 받으세요. 오늘은 정말 재밌을 거야. 우와, 뭘로 분장한 거예요? 무서운 딸기?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정말 불공평해. 조심, 조심, 조심해요. 괜찮아요? 이게 다 뭐람. 보스가 엄청 화내겠네. 미안해요. 도와드릴게요. 이 못이 쓸모가 있겠어. 제가 가져도 돼요? 그럼요. 우선 페이스 페인트를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서 티슈 페이퍼를 붙입니다. 티슈 페이퍼를 페이스 페인트로 덮어주세요. 조심해서 입에 구멍을 내어줍니다. 검은색 페이스 페인트를 사용해서 입술을 칠합니다. 피가 없이 무서운 분장이 완성될 수는 없죠? 그러고 나서 티슈 페이퍼 사이로 못을 살짝 밀어 넣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분장이죠. 다시 클럽에 가볼까?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과일은 안 된다니까. 이건 어때요? 으악! 엄마! 그냥 들어가야겠네. 사탕! 이 집에는 아직 안 갔어! 트릭오트릿! 할로윈은 애들이나 하는 거야. 좋아, 여기 있어. 건강에 좋은 간식이야. 당근? 사탕을 주는 거라고요! 아니면 초콜릿 같은 맛있는 거요! 이런 거요! 야채 말고요! 아휴, 바보 같은 배추! 에라이! 하! 이거 치우려면 고생 좀 할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 마당!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어. 우선 의료용 테이프가 필요해요. 이걸 얼굴에 붙여주세요. 눈구멍을 남겨주세요. 테이프가 달린 카드를 눈 위에 덮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마와 입술에도 추가해주세요. 입구멍은 남겨두고요. 페이스 페인트로 색칠하세요. 눈과 입을 검은 페이스 페인트로 색칠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무시무시한 헛수아비. 우와. 잠깐만. 사탕이야. 맛있고 쫄깃한 캔디. 잠깐. 아니야. 몇 개만 더 가져가야지. 그만. 트리거 트리. 네 사탕 가져가. 이거 정말 편하네. 귀엽고 작은 호박. 방금 뭐였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아, 여보세요? 누구 있어요? 안녕. 속았지? 정말 재미있어. 재미 하나도 없어. 아하. 플레이도우 점토가 필요해요. 손가락 주변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피부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잘 섞이게 해주세요. 조심해서 점토에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가짜 피를 더합니다. 하하, 끔찍하고 징그러운 손가락. 완벽해. 이제 운동해야지. 이건 너무 쉽잖아. 괴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1전1, 1전2. 내 손가락. 내 손가락. 오, 너무 아파. 제발 도와줘. 겁내지 마. 내가 응급치료할게.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이거 뭐야? 이거 가짜야. 속았지? 이제 우리 비겼어. 하나도 재미없어. 음료랑 칩은 준비됐고, 이제 이것만 어디 놓으면 돼. 이건 어디에 놓을까? 알았다. 이 유령은 여기 걸어야지. 벽에는 타란툴라. 다 됐어. 파티를 시작하자. 변기는 별로 무섭지가 않네. 좀 더 무섭게 꾸며보자. 휴! 다 됐다. 어,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소다를 너무 빨리 마셨어. 화장실에 가야겠어. 무시무시한 화장실이네. 나 정말 급해. 아라, 이거 뭐야? 아! 뭐야? 내 청바지랑 운동화 다 젖었잖아. 이제 어떡하지? 할 수 없지. 뭔가 입을 게 필요해. 멋진 파티야. 어, 이런. 넌 뭐 입고 있는 거야? 오늘 외출하기 전에 다리 제모를 하고 나오는 건데. 이봐! 나 이 노래 좋아해. 파티하자. 빵빵 받아라. 해피 할로윈. 이 장식하는 것 좀 도와줄래? 어, 네 엄마, 그럴게요. 좋아, 무서운 해골은 여기로 가고. 엄마, 거미줄이 날 공격해요. 무시무시한 화장지. 좋았어. 풍선에는 무서운 얼굴. 어, 조심. 에고, 내가 잡았어. 괜찮니? 다 했어요, 엄마.
짜잔. 어, 고마워. 로봇 가지고 가서 놀아. 이걸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수박 껍질을 벗겨요. 조심해서 수박에 홈을 파주세요. 빙 둘러서 이어지도록 하세요. 커다란 그릇에 가짜 누나를 넣고 마지막으로 음료수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물에 뜬 뇌가 완성됩니다. 어, 예야. 뇌주스 좀 마실래? 맛있겠다. 자, 이제 여기는 간식 금지라는 걸 모두 알게 되겠지? 동료 보안 요원이군. 정지! 정지! 이게 무슨 일이지? 피곤해서 그런가? 난 진짜야. 네가 좀 피곤해 보이지만 이것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껌이지. 잠깐만, 근데 너 엄청 잘생긴 것 같다? 성공이야. 완전 식군. 으악, 걸렸다. 사탕? 사탕이라니. 이리 와. 쇠퇴. 가발에. 역시나. 고생하세요. 죄송해요. 도망 좀 갈게요. 다시는 꿈도 꾸지 마. 이제 따돌렸겠지? 이건 이제 필요 없겠어. 파티 입장하는 데 이용하겠는걸? 사탕을 반으로 자르고 메이크업 퍼티를 써서 사탕을 볼에 붙이는 거야. 반대편에도 나머지 부분으로 똑같이 볼에 사탕을 붙이면 돼. 피부톤과 맞는 물감을 써서 퍼티를 가려줘. 퍼티가 안 보이게 완벽 가리라고. 이제 빨간색으로 피를 표현하는 거야.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해주고. 피가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리면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지? 이제 화장을 좀 해볼까? 아이라인 좀 그리고. 마음에 드는데? 예쁜 옷도 빠질 수 없지. 저 파티 좀 들어가려고요. 어, 괜찮아요? 얼굴에 그게... 머리가 어지러워. 어, 도와주고 싶지만 춤을 추러 가야 해서요. 머리색을 바꾸고 싶지만 미용실은 가기 싫다고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염색약을 빗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빗어줍니다. 이렇게 염색약이 머리에 묻겠죠? 다양한 색으로 가능해요. 간단하지만 엄청 예뻐요. 비싼 돈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번 할로윈에 인기 끌어보고 싶어? 입술 근처 모양을 채우기 위해서 검은색 물감을 써. 이제 접착제 혼합물이야. 그릇에 크래프트 접착제를 부어. 그리고 밀가루를 좀 넣어줘. 휴지 조각을 찢어 넣어. 이제 다 섞어. 얼굴 아래 전체에 발라줘. 두꺼운 질감이 완전 남다르게 해주지. 주변에 가짜 손톱 있어? 이렇게 잘라줘.
물감을 준비하고 손톱을 부드럽게 염색하게 스펀지를 써. 섞이는 게 보이지? 완벽해. 이제 이걸 이빨로 바꿔줘야 할 때야. 접착제 바로 아래에 붙여. 이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좀 더 잘 섞이게 해줘. 입술 만드는 것도 잊으면 안 되지. 응, 끝까지다. 그러고 나서 스펀지에 가짜 피를 묻혀서 뺨에 가볍게 두드려줘. 피는 충분히 많이 발라도 돼, 그치? 그리고 이렇게! 정신 나간 외과 의사 같지? 오싹한걸. 이 멋진 파티 좀 봐. 와, 의상 죽이는데? 의사 진찰을 좀 받아야겠어. 나도 저기로 갈래. 안녕, 의상 멋지다. 이건 반밖에 안 돼. 이빨이 무서워. 아! 겁쟁이들이네. 이거 정말 슬퍼. 디지털 회사가 필요해. 아무도 온라인에 없어. 너무 외로워. 이제 뭘 하지? 이것 좀 봐. 머리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내 인형처럼 보이고 싶어. 그러면 눈썹부터 시작해요. 골고루 채워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반짝이 섀도우를 발라요. 눈썹 전체에 발라주세요. 잘 섞어주고 난 후에 흰색을 눈 아래에도 추가해요. 그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요. 반짝임이 정말 근사하죠? 이제 갈색으로 입체감을 표시해요. 그리고 나서 섞어주세요. 아주 멋지게 어울리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블랙 라이너를 사용해요. 아래쪽에도 더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속눈썹처럼 보이죠? 이제 컨투어링 차례예요. 뷰티 블렌더를 사용해주세요. 볼에도 색을 더할 차례예요. 짜잔! 입술 라인을 그려요. 너무 진하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예쁜 장미색을 발라요. 입꼬리에 이런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제 정말 인형처럼 보이기 시작하네요. 정말 귀여워요. 완성! 살아있는 인형이 관심을 끌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할까요? 이게 확실히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커피 더 줄까? 쉐릴? 자는 건가? 대엽을 감아줘야 하나? 일어나!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시청자가 많아졌어요. 바로 이거예요. 손 흔들어. 눈을 못 뜨겠어. 어머나, 무서워. 이제 자야겠어. 어떡해, 뒤에 뭐지? 거기 누구야? 나 무술 유단자야. 으아! 저리 가! 어머나, 계단을 올라오네. 더 빨리 뛰어. 만지지 마. 내 신발이야. 어쩌지? 거의 다 왔어. 휴,
또 실패야. 큰일 날 뻔했어. 아, 저게 있었지? 하!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변신이 필요해요. 아니요, 수염이 아니에요. 그럼 이상하겠죠? 얼굴 주위로 계속 그려요. 안쪽에도 그려요. 바깥선을 따라 그리세요. 거의 됐어요. 다음은 색을 칠해야죠. 파란색이 참 예쁘죠? 네, 코 전체를 칠해요. 선 주위는 조심하세요. 천천히 칠하세요. 이제 눈썹 주위를 칠해요. 반대쪽도요. 이마를 칠해주세요. 턱도요. 선을 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목 전체를 칠해요. 페인트가 많이 필요해요. 우, 빨간색 차례예요. 선을 따라 칠하면 돼요. 좁으니까 조심해요. 좋아요. 계속 칠하세요. 여기도요. 손놀림이 능숙하죠? 눈 주위를 하얗게 칠해요. 눈을 감고 모두 칠해요. 다른 눈도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요. 조금 남았어요. 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힌트를 드리죠. 날카롭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날카롭고 무서운 이빨이에요. 완성되면요. 다 칠하고 나면 무서운 입이 돼요. 다 칠하세요. 짜잔! 엉!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더 칠해야 돼요. 검은색이 이빨을 돋보이게 해요. 모두 칠하면요. 흰 이빨을 검게 칠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천천히 조심해요. 조금만 더. 벌써 무시무시해요. 됐어요. 이제 피를 발라요. 빨간 페인트요. 빠진 곳이 없나 확인해요. 머리는요? 걱정 마세요. 이제 됐어요. 무섭죠? 원래 무서운 거예요. 어디 갔지? 한 시간 지났는데? 우와! 우와, 뭐야? 왜? 제발 해치지 마! 귀찮게 안 할게! 세상에! 도망가야겠어! 다신 여기 오지 마! 효과 만점이야! 진짜 웃기지 않아? 저기 너 어떻게 들어간 거야? 내가 속을 줄 알고? 내 수업 시간엔 안 돼! 재미없긴. 나중엔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기다려봐. 이거 어렵다. 케빈, 우리보다 선생님이 더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립스틱 작전 개시! 최고야! 가자! 완전 조심해야 해! 자고 있는 거 맞지? 이런! 네가 옆으로 가! 조심해! 딱 몇 번만 그으면 돼! 간지럽겠지? 자, 이제 머리를 다시 놓으면 완벽해! 진짜 최고야! 빨리! 하! 우린 천재라니까! 다들 조용히! 니네 뭘 보는 거야? 시험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진정! 진정! 꼈어. 어? 나도 그거 마셔도 돼? 어? 그래, 마셔.
아, 맛있어. 좋아, 뛰어야겠다. 뭐야? 다 마셔버렸잖아. 아, 뭐. 이 틱톡 너무 멋지다. 야, 나도 음료수 좀 마셔도 돼? 뭐 그러던가. 와, 진짜 뭐야? 또 다 마셔버렸네. 참 고맙다. 으. 와, 오늘 날씨 너무 완벽해. 안녕, 나도 한 입만 주면 안 될까? 뭐? 안 돼, 절대. 야,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아우, 진짜. 잠깐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민트가 좀 필요할 거야. 그리고 치실도 좀. 많이는 말고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실을 바늘에 꿰고. 자, 이번엔 민트를. 완벽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음료수 준비해주고 민트를 병 가장자리에 매달고 뚜껑을 다시 닫아줘. 완벽해. 민트를 고정시켜주고 있어. 야, 안녕. 오, 그거 시원할 것 같네. 오, 이거? 마시고 싶어? 자, 좋아, 고마워. 좋아, 간다. 탄산화산처럼. 엄마야, 이게 뭐야? 음료수에 흠뻑 젖었네. 이런 짓을 하다니. 교훈을 얻었겠지. 좀비에겐 머니건이 있다. 캐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에, 좀비 냄새는 괜찮다. 좀비 머리가 어디 갔지? 좀비 머리가 발견됐다. 다시 올려두자. 이제 좀비는 갈 준비가 됐다. 잠깐, 얘 가난 좀비 아니야? 안녕, 부자 좀비. 팔은 좀 내려줄래? 이게 다야? 더 있는 거 알아. 그래, 이게 훨씬 낫구나. 고맙다. 그래, 잠깐이면 될 거란다. 선생님, 내려주다니 고맙다. 근사해 보이는군. 아주 신난다. 나 좀비의 뇌는 그렇게 크지 않아. 좀비에게 좋은 생각이 났다. 이 뇌를 좀비 머리에 대신 넣는 거야. 우와, 새로운 두뇌가 훨씬 낫잖아. 이제 좀비는 수학을 알 수 있어. 좀비의 새 두뇌는 분명 업그레이드다. 좀비는 칠판이 싫다. 어? 선생님 책상에 저게 뭐지? 답인가? 좀비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누나를 써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다. 이 눈알이 정답을 모두 볼 거다. 좀비는 아주 천재가 될 거야. 잠깐, 이게 뭐지? 눈알인가? 우, 말랑말랑하네.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이런, 선생님이 좀비의 눈알을 들었다. 냄새는 꽤 좋은데, 아마 젤리인가 보다. 안 돼! 아, 고마워요. 맡게만 주시죠. 그럼 이제 머리를 한번 손질해 볼까요? 여기엔 볼륨감이 필요하겠어요. 좀비는 머리에 뭔가를 해야 한다. 아, 색을 좀 더해볼까요? 피부가 창백하네요. 좀비는 화장을 해야 한다. 마커를 써서 입술 색을 칠해야겠어. 오케이, 피부에 따뜻한 느낌을 한번 줘보죠. 조금 조금씩 온 곳에 다 발라볼 거예요. 좀비에겐 화분이 있다. 흙을 쓰면 된다. 좀비는 검은색 아이섀도우를 바를 거다. 짜잔! 너무 예뻐졌네요. 좀비는 아주 마음에 든다. 좀비의 새로운 스타일이다. 오케이, 이제 시험을 보겠다. 시험? 좀비는 준비가 안 됐다. 간식은 나중에 먹어야지. 하지만 좀비는 시험을 준비했다. 컨닝 종이를 챙겼지. 좀비가 시험에서 1등이다.
가난 좀비는 어떻게 저렇게 빨리 푸는 거지? 아, 컨닝 조치가 있구나. 좀비도 알겠다. 좀비 손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좀비 손 화이팅! 아, 부자 좀비 손 아니야? 아, 컨닝 종이 달라고? 오케이. 좀비에겐 시험 점수보단 돈이 더 중요하지. 부자 좀비 손아, 잘 가라. 예, 이제 좀비에겐 컨닝 종이가 있다. 이번 시험에선 분명 A를 받겠어. 좀비가 영상을 좀 찍어보겠다. 좀비 팬들 안녕. 오늘 좀비는 요리를 한다. 신선한 내가 준비되어 있어. 좀비가 현금이랑 가위를 사용한다. 현금은 뇌를 위한 가니쉬로 사용하는 거다. 다음 단계에선 황금을 치즈 강판으로 갈 거야. 좀비가 황금 가루를 뿌려줄 거다. 좀비는 말랑말랑한 눈알도 사용한다. 이제 포크, 좀비가 뇌를 먹을 거다. 예! 좀비가 쥐를 잡았다! 좀비가 거미도 찾았다! 이 쓰레기는 뭐지? 아, 돈이잖아! 좀비가 이 돈을 챙기겠다! 또 뭐가 있으려나? 쥐리 여리네! 지렁이도 필요하겠어! 이 정도면 됐다! 이제 좀비는 단백질을 섭취한다! 그리고 쥐 위에 지렁이를 올린다! 다음엔 시리얼과 거미다! 아, 벌레가 먹은 시리얼이다. 벌레가 시리얼보다 훨씬 낫지. 아, 나쁜 냄새. 아, 이 나쁜 냄새는 좀비한테 난다. 좀비는 도움이 될 만한 게 필요하다. 쓰레기통에 분명 뭐가 있을 거다. 어, 좀비가 쓰레기 봉투에 껴버렸다. 어, 예, 좀비가 필요한 물건을 찾았다. 화장실 방향제가 좀비의 냄새를 없애줄 거다. 아, 훨씬 낫군. 좀비는 이제 학교에 간다. 오늘 좀비는 무슨 향수를 써야 할까? 아, 이 똑같은 향수들 정말 지겹다. 좀비에겐 뭔가 색다른 게 필요해. 에헴, 배달 왔습니다. 이제 좀비에게 새 향수가 생겼다. 훨씬 낫군. 어? 무슨 냄새지? 좀비가 알아내겠다. 가난 좀비한테 나는 냄새잖아. 아, 부자 좀비가 뭐라는 거지? 아, 가난 좀비의 향수 취향이 훌륭한데. 나랑 향수 교환하지 않을래? 아, 좀비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예! 좀비에게 최고의 향수가 생겼다! 잠깐! 이건 향수가 아니잖아! 화장실 방향제! 좀비에게 화장실 냄새가 난다! 좀비는 목마르다! 이빨로 콜라를 열어야겠다! 오! 좀비가 자켓에 콜라를 흘렸다! 으, 좀비는 화가 난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 이제 좀비는 자켓을 벗어야 한다! 으아. 무슨 일이지? 왜 앞이 안 보이지? 오, 좀비가 예쁜 옷을 찾았다. 좀비는 화가 난다. 새로운 옷이 필요하다. 아가씨, 안녕하세요. 갈아입을 옷 가져왔어요. 드디어 좀비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좀비는 패션을 좋아한다. 황금 자켓이라니 훌륭하다. 아까 전보다 새 옷이 더 마음에 든다. 다시는 콜라를 쏟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우와, 좀비의 새 옷이 정말 예쁘다. 뒤에서도 좀비는 근사해 보인다. 오늘은 최고의 날이다. 으악! 사물함의 시체다. 왜 소리를 지르나? 자고 있는데. 그냥 침대로 가서 자야겠다. 으악, 맨날 봐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좀비들이 나다니는 거야?
어 근데 지금 조회수가 엄청 나왔어. 관이 여기 있군. 이제 자야겠다. 오, 인형이 잠을 도와줄 것이다. 정말 부드럽다. 유니콘이 최고다. 이제 일어나야겠다. 좀비는 아침을 좋아한다. 오, 좀비는 아침에 마시는 주스도 좋아한다. 역시 피로 만든 게 최고다. 그러면 이제 옷을 입어볼까? 멋져 보이는군. 마음에 든다. 좀비는 간식 먹을 생각에 신난다. 눈알부터 시작하자. 이 끔찍한 냄새는 뭐지? 좀비가 간식을 찾았다. 딱 완벽히 숙성됐어. 가난 좀비 음식은 너무 역겹다. 가야겠어. 휴, 여기서 냄새가 안 나네. 가난 좀비는 정말 더럽다. 너한테 안 물어봤다. 좋은 코스튬 아이디어가 있어. 가슴에 곡선을 그릴게. 그런 다음 갈색과 흰색 띠를 그릴 거야. 다음 오렌지색 메이크업이 필요해. 하지만 너무 많이는 말고 눈에 그림자를 더해줄 거야. 이제 무서운 걸 더해볼게. 이 부분에는 얇은 브러쉬를 쓸게. 이건 예상 못했지, 그치? 사탕 받으러 가자. 안녕? 너 좀 봐. 안녕, 아가씨. 너무 귀엽잖아. 거기 잠깐만 있어봐. 넣어줄 맛있는 사탕을 가져왔어. 자, 가져가. 이 바구니에 넣어. 뭐 잘못됐어? 나 갈래? 사탕이 쏟아진다. 정말 멋지다. 운이 좋네. 이걸 망칠 수 있는 건 없어. 아야! 너무 빨리 말했어. 아, 정말 아프겠다. 이 노래 얼마나 긴 거야? 밤새도록 이 음악에 맞춰 춤춘 것 같아. 지루해. 잠시 쉬어야겠어. 앉을래. 휴, 이제 좀 낫네. 더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이 껌 맛이 없어졌어. 다 된 것 같아. 여기에 둬야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예술 작품을 만들 거야. 야, 대체 뭔 생각이야? 걸 작품이야. 이것 좀 봐. 없애줘. 뭐가 문제인데? 넌 항상 이런다니까. 한수 가르쳐줘야겠어. 눈 위에 화장솜을 올려놓을게. 그리고 접착 테이프로 고정시켜. 이제 숨길 거야. 먼저 라텍스 접착제를 발라. 말려줘.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그런 다음 메이크업으로 가릴 거야. 여기선 메이크업 스펀지를 쓸게. 이렇게 하면 균일하게 발려. 한 곳도 놓치지 마. 이제 펜이 필요해. 이걸로 눈썹을 그려볼게. 진짜 같이 해줘. 멋지다. 다음 아이섀도우를 바를게. 다른 쪽 눈과 맞춰줘. 그래서 같은 색을 쓸 거야. 완벽해. 그런 다음 가짜 속눈썹을 붙여줘. 얼굴에서 약간 낮게 붙일 거야. 눈을 감은 것처럼 보여야 하거든. 이제 테이프를 떼줘. 하지만 다 떼지는 마. 빨간색 메이크업 펜슬이 필요해. 눈의 곡선을 따라가. 코 옆을 따라 그려. 그리고 뺨 아래까지. 빨간색 메이크업으로 채울 거야. 눈 주위를 칠할 거야. 하지만 보이는 부분만이야. 이제 가짜 피를 발라줘. 피투성이 같네.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원한 거야. 이제 비닐을 다시 내려줘. 가장자리에 가짜 피를 더 칠할게. 다 된 것 같아. 모든 게 정상 같아.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꽤 무섭지, 그치? 가서 베티한테 보여주자. 저기. 하? 뭔데, 괴짜야? 너 진짜 짜증나네. 우리 얘기 좀 해. 껌에 관해서 말이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치울게. 봤지? 봐. 어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어디 보자. 이제 됐어. 훨씬 낫다. 풍선은 장난꾸러기의 절친이죠? 저기 온다. 자리 맡아놨어. 땡큐. 안 돼! 내 점심이! 이게 무슨 일이란? 제라드? 왜 그래? 장난이야!
다 마셨나? 갔다 올게. 이걸 어떻게 먹지? 풍선을 무기로 삼았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도 참전이야. 이건 필요 없다고. 크기가 딱 완벽하네. 그리고 소스만 제대로 뿌리면 가짜 소시지라는 건 꿈에도 모를 거야. 맛있게 먹나 한번 보자고. 새 음료수 가져왔어. 뭐야? 으악! 무슨 맛도구가 이래? 웃음을 못 참겠네. 자, 이 문제 나와서 풀어볼 사람? 으악! 저희는 보지 마세요. 싫다고요. 이 압박감 도저히 못 참겠어. 한계야. 제라드? 저요? 미안하다. 자, 여기. 어디 보자. 어? 이거 잉크가 다 됐나봐요. 아, 그럼 이걸 쓰도록 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어, 저기 케빈, 뭐? 나 좀 도와줘.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써. 뭐야, 오렌지? 받아. 아이쿠, 어쩌라고. 통통 튀는 것 좀 봐라. 리듬이 마음에 드는데. 오렌지야, 가자. 그치만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까서 문질러봐. 까서 문지르라고? 과즙이 가득해서 다행이야. 팔이 슬슬 아파오는데? 이제 어떡하지? 저, 선생님, 또 펜이 안 나와요. 보세요, 분명 다 쓴 거라니까요. 어디 보자. 안 써진다고? 이상하네. 그래, 자리로 돌아가. 아, 완전 대성공이야. 여러분, 이제부터는 분필을 쓰겠습니다. 안 돼! 화장을 시작해볼까? 와, 색깔 좀 봐. 완벽하겠어. 이제 다 됐다. 간다. 오, 예, 성공이야. 나도 성공. 완전 예뻐졌네. 하이파이브. 오, 깜빡할 뻔했다. 상자에 넣어야지. 휴, 스캐너 통과. 그냥 숨기면 안 되는 건가? 완벽해. 스캐너가 찾아낼 리 없지. 어, 안 돼. 걸렸잖아.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전 무죄예요. 진짜라고요. 이럴 순 없어.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되지.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양면 테이프를 핸드폰 케이스에 이렇게 잘 붙이고 종이를 떼어내야지. 위에 아이섀도우를 붙이면 딱 맞네. 자, 이제 폰을 상자에 넣으면. 오, 예, 통과다. 케이스에 이게 뭐지? 핸드폰을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가서 앉아. 진짜야? 완전 웃기다. 어, 알았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핸드폰 액정이 완전 더러워졌어. 얼굴도 엉망이 됐잖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쟤 뭐 하는 거야? 아무도 안 보지? 계속 가자. 어딨지? 여기 분명 있을 텐데. 찾았다. 이거면 돼. 화장품을 바로 여기에 숨겨뒀거든. 전혀 어렵지도 않아. 화분에 원예용 폼을 넣고 뚜껑을 올리고 비닐도 올리면 끝! 이제 파우더 차례야. 파우더를 퍼내서 이 비닐 위에 잘 올리면 이미 깜쪽 같아 보이지? 오케이! 이제 내 글루건을 사용해서 잎사귀 뒤에 접착제를 조금 바를 거야. 그리고 여기 메이크업 수반지를 붙이지. 그럼 이제 가짜 식물을 화분에 심어볼까? 구멍에 넣으면 끝! 이제 비상용 식물 화장품을 쓸 수 있어. 핸드폰 때문에 무너진 부분만 수정해야지. 훨씬 낫네. 선생님 오셨다. 잠깐만, 제가 뭐 하는 거지? 그냥 식물 구경 중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메이크업 수정 성공! 선생님이 보고 계시나? 칠판을 보고 있군. 바로 지금이야. 선생님 몰래 조심조심. 잠깐. 안 걸릴 줄 알았지? 더 이상은 안 되지. 안녕. 나야. 규칙은 알지? 알았어요. 여기요. 내 수업엔 절대로 안 되지. 저거 새 립스틱인데. 어? 연필을 보니 좋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거면 될 거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우개를 빼는 거야. 그리고 연필 끝에 이렇게 빨대를 꽂고 여분을 잘라내면 돼. 이제 립스틱을 넣자. 숟가락 위에서 립스틱을 녹이고 액체가 되면 빨대 틀에 립스틱을 부어야지. 쏟으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끝! 다 마르면 빨대를 빼면 돼. 성공이다. 립스틱 연필 지우개를 만들었어. 제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너 그거 화장품이니? 아니요, 선생님. 그냥 연필인데요. 그럼 다행이다. 어디 보자. 이건 어디 두지? 완벽해. 모두 제자리에 놓였군. 에바, 이것 좀 봐. 와, 그 많던 화장품을 다 정리했네. 잘 해놨다. 기다려, 아직 남은 게 있어. 어디 갔지? 내가 네 화장대를 찾았지. 화장품 금지인 거 알잖아. 로지, 힘내. 내 트릭을 보여줄게. 먼저 메이크업 팔레트와 면봉을 준비해줘. 좋아하는 색을 면봉에 묻혀. 여러 색을 하나씩 묻혀도 되지. 골고루 묻게 잘해줘. 그리고 면봉 케이스에 이렇게 넣으면 짜잔! 메이크업 팔레트를 옮긴 것 같지? 이제 은근 메이크업 상황이 생길 때 쓰면 돼. 무지개 색을 한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우와, 이 색깔 조합 정말 멋지다. 고마워. 그녀는 그에게 파티에 가기 위해 샤프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선생님이 잠들었어. 그 분필은 별론데요. 완전 골아 떨어졌어. 지금이 수정 화장을 할 기회야. 빨리 해야지. 오, 딱 걸렸어. 뭔가 음산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화장품 내놔. 진짜 열받아. 화장품 압수가 즐거운 일은 아니지.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맞아, 여기 파우더가 숨어있어. 음료수를 다 마시고 뒤집은 후에 바닥에 접착제를 가득 뿌렸어.
좋아. 그리고 붙이고 싶은 컴팩트를 고르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돼. 짜잔! 컵 아래에 잘 숨겨졌지? 진짜 제대로 속이려면 뚜껑도 필요해. 아직 안 끝났어. 파우더에 브러쉬가 빠지면 안 되지. 빨대를 반으로 가른 다음에 하나로 브러쉬 손잡이를 가리고 다른 반쪽을 아래로 놓으면 숨길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뚜껑에 꽂아주면 돼. 와, 엄청난데? 필요할 때 꺼냈으면 되지. 수정 화장을 마무리해볼까? 잠깐, 무슨 일이지? 가까이서 봐야겠다. 음료수는 마셔도 되긴 하지. 내 안에 예술가가 깨어난다. 휴, 열심히 그렸더니 더워. 우와, 힘들었지만 훨씬 낫네. 이게 뭐지? 세상에, 내 립스틱이잖아. 이런 옷에 다 묻었나 봐. 우, 에바, 여기야, 에바. 에바! 무슨 소리지? 내 립스틱이 지워졌어. 아, 또 뭐라고. 걱정하지 마. 여기 있어. 빈 물감통을 준비해줘. 그리고 바셀린 같은 투명 젤이랑 좋아하는 색으로 통을 채워줘. 둘을 잘 섞은 다음에 다 섞이면 끝이야. 사용할 땐 붓을 쓰면 돼. 살짝 찍어서 입술 위에 톡톡. 이렇게 립글로스를 만들 수 있지. 우와, 완전 멋진데? 다 마르면 떼어내봐. 입술에 색이 아직 남아있지? 착색돼서 하루 종일 지속될 거야. 번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넌 진짜 천재야. 고마워. 다시 그림을 그려볼까? 말랐어. 주변에 마실 거 없나? 이거 좋은 신호는 아닌데. 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나도 제일 좋아하는 수수인데. 나 한 모금만 먹어도 돼? 싫어. 네 거 가져다 먹어. 욕심도 많아. 그럼 난 혼자 다 먹어야지. 응, 다 내 거.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이기적인 거지? 내가 교훈을 하나 줄 수도 있겠는데? 빨대 길이를 좀 길게 바꿔줘야 해. 일단 빨대를 넣었으면 아래로 쭉 밀어 넣어줘. 이제 재미있는 게 시작되지. 빨대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야, 릴리! 재미있는 거 볼래? 대체 뭐야? 나 귀로 주스 흘려보낼 수 있다. 잠깐, 그게 가능하긴 해? 으앗! 안 흘려보내시잖아! 날 속였어! 이제 머리 감아야 하잖아! 이거면 느끼는 게 좀 있겠지? 크리스마스군요. 집을 꾸미고 트리에 별을 붙이고 가장 근사한 옷을 골라 입어야겠죠? 이 친구들 좀 보세요. 대변신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거죠. 제일 요란한 크리스마스 옷을 준비하시고 크리스마스 뷰티 꿀팁을 배워보세요. 꽤 맛있네. 어머, 너 샐러드도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는구나. 어, 기특한 것. 어, 토네이도가 싱크대를 강타하기라도 한 거야? 너 설거지 하나도 안 했네. 알았어요. 지금 할게요. 평화로운 점심 식사는 물 건너갔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더라? 스펀지 같고 푹신푹신한데. 저기 있는 저 케이크 같네. 내가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겠다. 케이크 좋아하세요? 녹색 식용색소부터 시작합시다. 짙은 녹색이 될 때까지 물에 잘 섞어주세요. 노란색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케이크에 칠해줄 차례입니다. 한쪽은 밝은 노란색이 될 거예요. 밝게 되도록 제대로 적셔주세요. 이제 반대쪽 차례. 이번에는 녹색으로 칠해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엄마 온다. 그래서? 왜 아직도 접시가 더럽지? 너 여기서 그냥 서 있었던 거야? 스펀지는 진짜 맛있어. 너 정말 상상도 못했네. 엄만 이거 싫어요? 괜찮아요 엄마. 그냥 색소 입힌 케이크라고요. 이 장난꾸러기. 하하. 오해할 수밖에 없지. 스펀지 케이크구나. 여러분은 할로윈에 어떤 코스튬을 입으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시고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잠깐만요. 제가 좀 보죠. 그럼... 저 표지판은 봤어요. 이런... 어떡하면 좋지? 잠깐만요. 나갑니다. 장식물이에요. 비켜주세요. 친구들이 다 들어갔는데? 어, 좋은 생각이 났어. 이것만 있으면 돼. 어? 저게 뭐지? 비켜주세요. 장식물입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까꿍! 안녕하세요. 그냥 가야겠죠? 성공할 줄 알았는데. 다음 계획이다. 이번은 꼭 성공할 거야. 일단 메이크업 펜이 필요해. 먼저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릴 거야. 그리고 흰색 펜을 사용해서 다른 선을 그리고 두꺼워질 때까지 덧발라줘야 해. 다양한 색의 페이스 페인트를 사용해서 전구를 그려주고 이제 반짝이도 더해야지. 금색 반짝이가 잘 어울릴 거야. 헤어스타일이 좀 심심한데 헤어도넛을 사용해야겠다. 제일 큰 것부터 작은 걸 끼우고 내 머리를 둘러서 도넛을 가리는 거야. 이 머리끈이 머리를 고정해줄 거라고. 머리끈 하나 더. 이제 머리카락을 주변에 잘 둘러주고 헤어핀으로 단단하게 고정. 컬러 스프레이가 빠지면 안 되겠지? 모든 트리엔 장식이 필요하다구. 꼭대기엔 꼭 별을 붙여줘야지. 지금까지 한 트리 장식 중 제일 재미있었어. 다시 들어가 보자. 와, 옷이 정말 멋지네요. 들어가세요. 아, 고마워요. 또 걸작이 완성되었군. 엄청난 재능이야. 어? 무슨 일이지? 오, 안녕하세요. 어? 애니를 만나러 왔는데요. 화장품 가져온 거 없죠? 네? 전 자연인이에요. 물감만 가져왔어요. 수채화를 좋아하거든요. 글쎄다. 저 그림들이 좀 심심하긴 하지. 색깔을 쓰면 더 낫겠어. 네, 알겠어요. 들어가요. 왔구나. 약속했잖아. 이것도 가져왔어. 물감? 와, 고마워. 잠깐. 이거부터 보라고.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우와, 당장 줘. 진짜 고마워. 감옥을 근사하게 만들어보자고. 붓으로 물감을 살짝 찍어서 눈꺼풀에 이렇게 발라야지. 와, 너무너무 예쁜데? 와, 애니 진짜 예쁘다. 나도 해줄래? 글쎄다. 공짜로는 안 돼. 알았어. 여기. 가만히 있어. 잘 어울린다. 다음은 나야. 줄부터 서. 누가 먼저 왔지? 이리 와. 좋았어. 예쁘다. 이제 다른 걸 해보자. 휴, 드디어 끝났군. 돈 부채가 있어서 다행이야. 평범한 옷은 못 들어간다고? 크리스마스 옷이라.
전혀 크리스마스 옷이 아닌데? 못 들어가겠네? 다음에 잘 입고 와요. 아, 또 입장 거부를 시키다니 정말 최고의 직업이야.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좀 먹으러 가야겠다. 이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그치만 크리스마스니까. 저기요? 그거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거 받으세요. 크리스마스 기적이야. 좋은 생각이 났어. 잠깐만요. 우와! 이거 어디지? 아, 알겠다. 시작하죠. 흰색 페이스페인트를 칠해줘야지. 이번엔 파란색에 메이크업 스펀지로 색을 잘 섞어줘야 해. 이제 재밌는 부분이다. 눈가에도 파란색을 칠해주고 눈꺼풀엔 반짝이도 발라줘. 근사한걸?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고 브로우 브러쉬로 눈썹은 하얗게 칠하자. 흰색 메이크업 펜으로 가는 선도 그려주고 반짝이는 뿌려도 뿌려도 모자라지. 입술도 칠하자. 여기도 반짝이를 더해주고 다 됐다. 와, 진짜 멋진데? 이제 갈까? 하나, 둘, 셋. 우와! 정말 최고의 밤이야. 코스튬 진짜 멋지다. 이런 건 처음 봐.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비끼냐? 어? 돌림판이 돌아가고 있어. 신부가 걸렸네. 우와, 짱이다. 꼭 내가 이길 거야. 그러던가. 우와, 나 벌써 예뻐진 것 같지 않아? 그래, 나도 시작해야겠다. 립글로스를 써야지. 반짝이는 핑크색이야. 이제 한번 입술에 발라볼까? 립글로스를 쓴다고? 아마추어 같긴. 난 이 빨간색을 쓰겠어. 아, 베일 위에 바를 뻔했네. 저리 가. 이 정도면 됐다. 쟨 뭐하고 있는 거지? 이에 립스틱이 다 묻었네. 지저분하게.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섀도우다. 색깔이 다 마음에 들어. 그치만 자연스러운 색으로 가보자. 저렇게 색깔이 다양하다니. 뭐, 됐다. 나도 팔레트가 있거든. 딱 필요한 것만 있어. 스펀지를 써서 섀도우를 바를 거야. 파란색 픽! 아, 맞다. 내 안경. 뭐지? 이 파란 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발려? 나한테도 다 묻네. 잠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더 파랗게 가는 거지. 이 파란색을 내 얼굴에 바를 거야. 얼굴 전체에 다 칠해줘야지. 아, 벌써 다 마른 것 같네. 이제 목도 칠하자. 목을 다 했으면 어깨까지도 다 칠해줄 거야. 좋았어, 전부 파란색으로 칠했네. 다음은 이 보라색을 눈에 바를 거야. 위아래 모두 꼼꼼하게. 다음으로 코끝에 두 선을 그려야지. 좋았어. 이제 검은색으로 칠해보자. 더 얇은 팁이 필요하겠어. 피부에 긴 속눈썹을 그리고 코에도 검은색 선을 그려줘야 해. 콧구멍 안도 칠해야지. 좋아, 다 됐다. 이제 다른 브러쉬를 써볼까? 검은색 파우더를 발라서 볼이랑 이마에 두들겨야지. 입이랑 턱에도 살짝 바르고 이렇게 검은 섀도우를 바른 곳 위에 다시 얇은 팁으로 선을 더 그려줄 거야. 됐다! 그리고 입술에는 이 라이너를 써야지. 입술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만들 거야. 전체를 채우는 건 아니야. 가장자리만 바르면 돼. 립스틱까지 바르면 끝! 다음은 인조 속눈썹이다. 헤어스타일까지 맞춰줘야지. 아름다운 고딕 신부 완성. 이 장미꽃 바다. 어? 뭐야? 돌아보기 너무 무섭지만 궁금해. 으악!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놀리기도 쉽네. 진정시켜줘야겠어. 그냥 분장이야. 진정하라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잖아. 저런 신부화장을 하다니 진짜 이상한 애야. 이제 안경이 깨끗해졌네. 뭐야? 내가 돌리고 싶어. 싫어. 내가 할래. 손 떼. 내가 먼저 돌렸잖아. 너나 손 떼. 이제 내 차례란 말이야. 잠깐만. 벌써 하나 걸렸네.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색깔 라이너가 있거든. 그래. 시작해볼까? 잠깐. 잘 안 되네. 이 색깔을 써보자. 뭐야? 걱정 마. 아직 남은 게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나도 준비한 게 있지. 꺼내보자. 왜 이렇게 색이 안 나오는 거야? 콕. 어? 내 피부에 하트를 찍은 거야? 우와, 그거 줘봐. 그러던가. 우와, 귀여워. 얼굴에 잔뜩 찍어야지. 그럼 그렇지. 역시 좋아할 줄 알았다. 이제 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까? 예쁜 분홍색을 눈썹 아래에 칠하며 시작할 거야. 매끄럽게 칠해줘야 해. 됐다.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이 필요해. 브러쉬를 파우더에 문질러서 잘 마른 연핑크 아래에 잘 섞어주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됐다. 다음은 내 비밀병기 스프레이다. 브러쉬가 촉촉해지게 뿌려주고 섀도우 아래로 브러쉬를 그어주면 선명한 선이 남게 되지. 그 다음 처음 핑크색을 전체 눈꺼풀에 발라야 해. 끝까지 칠했으면 메이크업 펜슬로 가장자리에 선을 그리고 눈꺼풀 아래에도 색을 칠해줘. 다음은 파운데이션 차례다. 코랑 뺨에서 잘 문질러줘야지. 그 다음은 립스틱이야. 입술에 바를 게 아니라 브러쉬를 쓸 거야. 내 코랑 볼에 바를 거거든. 다시 파운데이션으로 볼에 선을 그리고 턱 아래까지 잘 펴발라줘야 해. 이마에도 이렇게 선을 그렸어. 다시 립스틱이다. 이번엔 입술이야. 잘 문질러줘야지. 벌써 마음에 드네. 그치만 마무리를 해줘야지. 짜잔! 드디어 완성이다. 예쁘지? 하트 진주라니 최고의 선택이다. 아직도 얼굴에 도장을 찍고 있네.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예쁘다. 완전 마음에 들어. 안녕하세요. 파티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요? 네. 이 표지판 좀 보라고요. 병범 크리스마스. 아, 그래요? 다 방법이 있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꽤 멋지죠? 혹시 몰라서 가면을 늘 갖고 다니거든요. 휴, 다행이다. 가면 좀 잠깐 볼까요? 정말요? 필요하면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잘 봐요. 왜 가능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못 들어가요. 숨숨막기는. 잠깐. 이 스웨터를 보니 좋은 생각이 나네. 창의력을 발휘해보자고. 볼, 이마, 턱, 코에 흰색 페이스 페인트를 바르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얼굴에 골고루 물감을 잘 펴발라야지. 이제 다음 단계다. 갈색 물감을 써서 경계를 만들고 메이크업 스펀지를 쓰면 블렌딩이 더 쉽지? 그리고 눈 주변에도 좀 칠해줘. 눈꺼풀에 묻지 않게 조심조심. 좁은 부분을 칠할 땐 메이크업 펜슬을 쓰는 게 좋을 거야. 이제 펜슬 라인에 갈색 물감을 조금 더 발라주고 속눈썹도 돋보이게 해야지. 코에는 빨간 물감을 칠할 거야. 간지러워라. 입술도 발라야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끝! 귀여운 슬록 완성! 그럼 파티를 시작해볼까? 산타가 내 연락을 받았겠지? 다시 왔어요. 와, 근사한 크리스마스 코스튬이네요. 같이 셀카 찍을래요?
들어가도 돼요? 물론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요. 발톱은 살짝 다듬고 장난 좀 제대로 쳐볼까? 내가 발톱 정리한 거 볼래? 발가락이 하나 더 있네? 잘라야겠다. 으악! 너 뭐하는 거야? 네 발가락이잖아! 저리 치워! 하! 완전 속았네! 겁먹은 것 좀 봐! 거기 잠깐 기다리세요. 앞으로 나와주시죠. 별로군. 들어가세요. 유니콘은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야? 잠깐, 저 사람 간호사인가? 나도 갈아입어야겠다. 변신을 시작해볼까? 이 검은색 아이섀도우로 시작해야지. 아주 진하네. 눈꺼풀에 잔뜩 칠하자. 눈꺼풀 위를 잘 덮어줘야 해. 이제 됐다. 다음 단계에서는 빨간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야. 언더라인에 잘 칠해줘야지.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 그리고 다시 검은색 아이라이너를 발라. 충분히 진하게 바르려면 신경을 써줘야 해. 이제 입이다. 입가에 이렇게 선을 그리고 직접 만든 접착제에 티슈를 담글 거야. 이 정도면 됐다. 내 턱에 이렇게 붙여야지. 이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휴지를 조금 더 써서 선 주변에 붙여야지. 입술 윗부분도 까먹으면 안 돼. 이제 원의 나머지를 채우면 됐다. 이제 말려야겠어. 그리고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또 채워줄 거야. 이 티슈 안 전부를 칠해줘야 해. 아주 새까매졌군. 이제 가짜 이를 만들어볼까? 이 인조 손톱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볼 거야.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티슈 위에 올리고 위아래에 꼼꼼히 이빨을 붙여줄 거야. 완전 잘 나왔겠는걸? 마무리 좀 해볼까? 내 피부톤이랑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서 티가 나지 않게 잘 블렌딩을 해줄 거야. 그리고 가짜 이빨에 가짜 피도 칠해주고 아랫부분도 꼼꼼히 칠해줘야지. 완전 잘 나왔다. 이제 얼굴에 가짜 피도 좀 찍어주자. 핏자국이 튄 것처럼 보일 거야. 이제 조금만 더 찍어주면 되겠어. 그리고 가짜 핏방울도 조금 더 추가해야지. 목에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진 것처럼 그릴 거야. 자연스럽게 흐르게 둬도 되고. 좋았어. 이제 분장은 다 끝났어. 옷까지 제대로 입으면 완성이야. 이렇게 했는데 날 안 들여보낼 수가 없겠지. 어? 저게 누구지? 이제 클럽에 들어가 볼까? 뭐야? 또 간호사 코스튬이라고? 참나. 사실 전 그냥 간호사가 아니에요. 으악! 너무 무서워! 쥐꼬리만한 월급에 이런 것까지 봐야 한다고? 잘 가요. 전 그냥 들어갈게요. 이 음악 완전 좋다, 그치? 자, 여기 음료수 가져왔어. 뭐지? 왜 갑자기 끼어드는 거야? 나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뺏어가? 음료수만 주면 다야. 저 쭈꾸미 좀 봐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장용 자르기 좀 필요하겠어.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엄지에 감싸줘야지. 잘 눌러준 다음에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매끄럽게 눌러줘야지. 모양이 잘 나왔는데? 이제 이 작은 원을 붙여줄 거야. 전체 손가락에 올려줘야지.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색을 좀 칠해볼까? 내 피부톤이랑 맞게 붓을 사용해서 이 보라색 물감을 발라야지. 좋았어. 손가락 전체 전부 완성하면 우와, 완전 멋진걸. 좋아, 그러면 이제 계획을 실행해보자고. 저기 있구나.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떠나려는 건가? 지금이 기회야. 교훈을 가르쳐 주겠어. 누구게? 괴물 손가락이다! 괴물이야! 어? 어디 갔지? 일이 생겼대. 나한테 줘.
왜 안 오는 거지? 아, 할로윈 파티가 너무 기대돼. 안 들어갈 거예요? 일행이 올 거라서요. 우와, 저 쿠키 코스튬 너무 웃기다. 늦어서 미안해. 너 그게 분장한 거야? 휴, 그래도 일단 들어가야지. 잠깐. 여자분은 못 들어가시겠네요. 미안, 자기야. 날 이렇게 버리고 가다니. 화장도 다 번져버렸잖아.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겠어. 우선 화장을 다 지우고 이 티슈를 뺨에 올린 다음에 적셔줄 거야. 오케이, 이제 잘 붙었군. 전부 다 꼼꼼히 적셔줘야 해. 됐다. 그럼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자국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접어줄 거야.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분장용 접착제를 가장자리와 티슈 부분에 살짝 두들겨줘야지. 피부 위에도 살짝살짝. 이 정도면 됐다. 그럼 이제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야겠다. 아, 따뜻하다. 다 말랐나? 다음은 메이크업이야. 내 피부톤과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야 해. 왜냐면 티슈를 숨겨야 하니까. 그럼 진짜 내 피부처럼 보일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최대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거든. 좋았어. 이제 그럼 세팅 파우더 차례다. 우와, 가루 날리는 것 좀 봐. 파운데이션 위에 더 발라줘야지. 완전 마음에 든다. 이제 가짜 피를 발라줄 거야. 만들어둔 이 삼각형 안을 칠해주고 가장자리에도 살짝살짝 찍어줄 거야. 우와, 멋지다. 이제 스펀지로 찍어줘야겠어. 짠! 얼굴의 다른 한쪽은 평범하지만 다른 한쪽은 으시시하다고. 이렇게 무서운 분장이면 코스튬도 통과가 될 거야. 아무도 날 막지 못하지. 놀랐잖아요. 네, 들어가세요. 드디어 할로윈 파티에 들어가는구나. 우와, 쟤 좀 봐. 들어왔구나. 안녕. 안녕? 됐거든. 어디 보자. 이게 뭐지? 오늘이 할로윈 파티라고? 코스튬이 없는데? 빨리 서둘러서 뭐라도 준비해야겠다. 여기 뭐 입을 게 없으려나? 없네. 이제 어떡하면 좋지? 아야! 내 발! 이게 뭐지? 바닥에 레고가 잔뜩 깔려있잖아! 완전 엉망진창이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이러기야? 잠깐! 이게 바로 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는걸? 나머지 레고도 다 쏟아붓자! 뭐지? 안 돼! 미안, 이 통을 좀 써야 해서. 칼로 통에 동그라미를 두 개 내야지. 그리고 동그란 폼을 위에 붙이고 노란색 폼종이를 위에 올려주는 거야. 다른 노란색 띠지로 몸통을 감싸주면 끝! 이제 양면 테이프를 써서 통 윗부분에 고정해주자. 좋았어! 이제 마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돼. 내 생각엔 눈썹을 그려줘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속눈썹이랑 입, 립스틱도 그려줘야지. 내 레고 코스튬 진짜 멋지지? 완전 대성공이야! 무엇보다 나 어때? 하! 말도 안 돼. 정말 웃겨. 이 채널 재밌어. 저게 뭐지? 부! 끝났니? 나 계속 먹어도 돼? 뭐야, 안 무서워. 연습 좀 더 해야겠어. 무례할 필요는 없어. 두고 봐. 준비를 해야지. 아이라이너부터 시작하자.
으아! 이거 봐! 정말 그거밖에 못하니? 칼 있어! 내 머리에! 뭐야, 가비는 절대 놀라게 못하겠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 면봉을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걸 써야지. 우선 면을 잘라내. 그리고 플라스틱을 반으로 잘라. 양쪽으로 플라스틱 끝을 녹여. 그러면 부드러워져. 테이블에 대고 눌러서 끝을 납작하게 만들어. 이제 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안 돼, 대머리야. 장난이야, 머리를 덮어야 돼. 흰색 페이스 페인트를 쓸 거야. 메이크업 브러쉬로 발라. 볼을 덮는 걸로 시작할게. 그리고 얼굴 주변에 발라. 빈틈 있으면 안 돼. 다음 부분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페이스 페인트를 머리 위와 뒤통수에도 발라. 좋아, 다음은 알았다. 검은 콘택트 렌즈를 끼고 검은 립스틱을 발라. 이제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작은 메이크업 브러쉬로 얼굴 중앙에 가늘게 세로선을 그려. 그리고 선을 추가할 거야. 다음은 가로선을 그릴 거야. 한쪽 먼저 하고 반대쪽과 연결해. 머리도 잊으면 안 돼. 이제 플라스틱 막대를 붙여. 막대 아래 가짜 피를 추가했어. 모습이 완성이야. 이제 의상만 입으면 돼. 가비가 이것도 안 무서워한다면 포기할래. 아, 드디어 집에 왔어. 바쁜 하루였어. 편하게 누워서 TV나 봐야지. 여기 무슨 일이야? 애슐리? 너? 어? 어서 와. 으아! 아! 저리 가, 진담이야. 넌 내 거야, 가비. 나갈래, 내보내줘. 할로윈 파티가 모두 준비됐어. 모든 게 완벽해야 돼. 정말 신난다. 잠깐, 저게 뭐지? 가비? 아, 들켰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의상 어때? 꽤 무섭지? 너무 평범해. 정말? 난 좋은데? 열심히 만든 거야. 날 봐, 이런 게 할로윈 의상이지. 가서 갈아입어, 당장. 하지만, 알았어. 뭐하고 있었지? 아, 맞다, 음료수. 해피 할로윈! 파티하자! 얘들아, 왔구나, 유후! 우와, 너희 다 정말 멋져. 우와, 정말 무서운 악마 손이야. 그치? 마음에 들어? 애슐리가 그런 말을 하다니!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아. 뭐야, 이제 청소까지 해야겠네. 이건 최악이야.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무서운 아이디어. 우선 라텍스가 필요해. 그릇에 부어. 메이크업 스펀지를 사용해서 발라. 얼굴 한쪽에 바르는 거야. 바로 이렇게. 이마를 가로질러서도 이거면 돼. 다음은 오트가 필요해. 이걸 라텍스 위에 붙여. 완벽할 필요는 없어. 원하는 질감을 위한 거야. 이거면 충분해. 이제 오트 위에 라텍스를 더 발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거야. 이제 티슈 페이퍼가 필요해. 반으로 잘라. 피부에 붙여. 적당한 자리에 붙여. 이 정도가 좋겠어. 이제 파운데이션이 필요해. 오트 위에 발라서 피부처럼 보이게 만들어. 티슈 페이퍼도 똑같이 해. 완전히 덮어야 돼.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 차례야. 이걸 눈 주위에 바를 거야. 눈 아래부터 시작해. 그리고 눈 위. 아이섀도우 바르는 것보다 쉬워. 이제 징그럽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짜 피가 필요하지. 오트 위에 브러쉬로 발라. 티슈 페이퍼 가장자리에도 가짜 피가 오트 사이에 스며들 거야. 열린 상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정말 끔찍해 보일 거야. 뚝뚝 떨어지는 피도 효과를 더해. 준비됐어. 애슐리한테 보여줘야지. 케빈이 내 악마 뿌리 마음에 든다고 했어. 걘 정말 귀여워. 나중에 들를 거야. 어디 보자. 으아, 엄마야. 저거 봐. 무서워. 못 보겠어. 이 파티 싫어. 안 보이겠지만 나 정말 무서워. 속았지? 다 겁먹었어. 가비. 우와, 대단해. 얘들아, 이리 와. 내가 만들었어. 우리 사진 찍자. 웃어. 메롱. 하지만, 가비. 인기 있는 건 나란 말이야. 이거 맛있겠다. 정말 맛있어. 아주 좋았어. 하나 더 먹고 싶어. 이에 뭐가 끼었나 봐. 눈에 안 띌지도 몰라.
뭔가 조치가 필요해. 이쑤시개 이거면 될 거야. 음식을 빼야지. 안 되네. 다시 해보자. 거의. 우와, 정말 단단히 박혔어. 뭐야, 나 고슴도치 같아.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네가 던진 것 좀 봐. 같이 와 당장. 내 엄마. 우와, 정말 화나셨네. 아야, 아파. 세상에, 큰일 났네. 아야, 바보 같은 이쑤시개. 좋은 생각이 있어. 이쑤시개 한쪽을 잘라. 그리고 뒤집어. 검은색 마커펜으로 색을 칠해. 종이 한 장이 필요해. 그리고 내 글루건도. 종이 위에 글루를 한 방울 발라. 그 위에 이쑤시개를 눌러. 나머지도 똑같이 해. 이제 라텍스가 필요해. 메이크업 스펀지로 피부 위에 발라. 볼 위에 라텍스를 발라. 골고루 잘 발라야 돼.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를 볼 위에 붙여. 라텍스가 제자리에 고정시켜줄 거야. 나머지도 추가해. 이거면 돼. 빨간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라텍스 위에 발라. 이쑤시개 아래쪽 라텍스와 글루 위에 바를 거야. 그러면 상처처럼 보일 거야. 다 하고 나면 가짜 피가 필요해.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 이번에도 이쑤시개 아래쪽에 발라. 징그럽게 보이기 시작했어. 피가 볼로 흘러내리게 해. 그러면 더 실감나. 손에도 똑같이 해. 정말 징그럽지? 쉿, 엄마한텐 비밀. 엄마, 저기 오신다. 또 뭐야? 어머, 네 손 어떻게 된 거야? 불쌍한 것. 병원에 가야겠어. 엄마 도와줘요. 이것 좀 보세요. 세상에,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잠깐, 장난이었어? 가비, 너 혼날 줄 알아? 교실에 가야지. 우선 락커에서 필요한 게 있어. 안녕해, 줄리. 뭐야, 너 소름 끼쳐. 귀엽다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야, 완전 소름 끼쳐. 정말 이상해, 진짜로. 사랑해. 그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왜 항상 저런 애들만 날 좋아하는 거야? 뭐야? 이게 언제 생겼지? 네가 한 거야? 내 사랑을 위한 달콤한 사탕. 그거 먹으면서 내 생각해. 그러면 토할 거야. 이건 또 뭐야? 크리스, 이건 낙서야. 예술이지, 걸작. 세상에 우리 사랑을 알리고 싶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전화해. 땡땡이 치는 거야? 내 꿈속의 여자야. 도망칠 수가 없어. 사방에 있어. 아, 뛰었더니 목마르네. 아, 훨씬 낫네. 여기 있구나. 쫓고 쫓기는 게임 참 재미있어. 안 돼, 이럴 수가. 우와, 다신 안 씻을 거야. 어떤 문화에서 이건 결혼이나 마찬가지야. 신랑에게 키스할래? 아, 내가 너무 예뻐서 그래. 변신할 시간이야. 우선 얼굴에 라텍스를 발라. 입 주위에 바를 거야. 메이크업 스펀지를 쓰면 쉬워. 이제 티슈 페이퍼를 입 위에 붙여. 다음은 메이크업이 필요해. 내 피부색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써. 티슈 페이퍼 위에 스펀지로 문질러. 완전히 다 덮어야 돼. 말하기가 힘들 거야. 티슈 종이에 구멍을 잘라. 티슈 종이를 접어서 입술이 보이게 해. 훨씬 낫네. 이제 검은 페이스 페인트가 필요해. 이걸로 입술을 칠할 거야. 정말 멋질 거야. 말려야 돼. 그 다음엔 리본이 필요해. 티슈 종이에 작은 구멍을 잘라. 구멍에 리본을 끼워 넣어. 입술이 봉해졌어.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리본 주위에 가짜 피를 발라. 내 피부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 꽤 징그러워. 이제 커다란 스펀지를 써. 볼과 입 주위에 똑똑 발라. 이렇게 파운데이션과 티슈 종이를 가리는 거야. 그리고 더 무섭게 만들어. 지금도 크리스가 키스하고 싶어 할까? 너 안경 쓰는 게 좋겠어. 고마워. 잠깐, 어서 크리스 키스해. 으아! 엄마 도와줘. 키스 안 할 거야. 휴, 큰일 날 뻔했네. 가끔 밤중에 뭔가 튀어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멋진 할로윈 코스튬을 생각하고 있던 저희니까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뭔가요? 아래 댓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영상과 같이 무섭도록 멋진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걸 잊지 마세요.